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기본 이론 강의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이제부터는 수업 시간이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 50분까지 해서 우리가 한 강의 더 하게 되고요. 지금 올해 또 그러니까 지금 1월하고 2월에 또 이제 한 번 일순환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강의는 우리가 다 안 했잖아요. 그죠? 골라서 했는데 요 우리가 기본 강의는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또 설날이 꼈어요. 설날이. 지금 우리가 1월 1일이어서 또 하루 빠졌잖아요. 그죠? 빠졌고 또 2월 달에 뭐죠? 설날이 끼고 그래 가지고 7번밖에 안 나와요. 7회 뺏기. 1월 달에.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하루 좀 일요일 날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하루 보강을 해가지고 1월, 2월 해가지고 한번 강의에 나갈 거고요. 민법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급한 거, 그죠? 그래서 막 처음에 듣고 모든 걸 다 알려고 하고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하려고 하는 이런 조급증이 굉장히 사람을 먼저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에 따라서 쭉 쫓아오시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합격할 수도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데 자꾸 너무 처음에 다 알려고 하고 다 이해하려고 막 이렇게 조급하다 보면은 금방 피곤해져가지고요. 여름이 돼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 2월 달 기본 강의할 때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초 강의를 수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기초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듣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굳이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8월 달 뭐 그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공부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한 번 듣고 다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강의 맞춰서 어떻게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1, 2월 달 기본 강의 들으시고 3, 4월 달 또 이런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고요. 너무 조급하게 처음부터 모든 것 다 알려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제 교재 맨 처음으로 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교재를 좀 펴보시면은 처음에 그 14페이지부터 나오는 통칙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기초로서 그냥 알고 가면 좋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수업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소설책 보듯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 앞에서 우리가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은 29페이지입니다. 그죠? 29페이지.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주체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근데 물론 이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일단 권리의 주체에서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 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뭘 가질 수 없죠?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자연인 사람은 뭐 똑같은 건 아니죠.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결여된 사람을, 이것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이고, 요게 결여되면 뭐죠? 의사 무능력자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죠? 무효가 되는데,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린아이 또는 만취자 또는 정신병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가장 명확한 사람이 뭐냐면 수면 중인 자죠.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저도 사람이니까, 자연이니까 뭐가 있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고. 다만 잠을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아 어린아이는 의사 무능력자냐? 다다,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의사 능력이 있느냐는 대단히 뭐죠? 애매하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12살 먹은 꼬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똘똘하면 의사 능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띨띨하면 뭐죠? 의사 능력이 없을 수가 있고요. 또 만취자다, 이것도 대단히 개념이 뭐죠? 애매하죠. 얼마나 술을 먹어야 만취자냐, 이거는 뭐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명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면 중인 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의사 능력, 의사 무능력 이런 개념이 나오면 어린아이, 만취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개념이 뭐지?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수면 중인 자. 그래서 만약에 질문에서 의사 무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명확하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 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요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자, 이런 유아 만취자 개념이 대단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민법에는 명문으로 요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따로 유용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제한 능력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개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고,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죠. 19살 미만입니다. 그러면 18살까지 뭐죠? 미성년자. 19살부터 뭐죠? 성년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앞에 만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뭐예요? 만인 거죠. 그죠? 엊그저께 제가 그 놀라운 걸 봤는데, 국회에서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는 법이 제출됐다 뭐 해가지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자 뭐 이런 식의 법이 제출됐다는데, 저는요 오히려 이만 나이는 서양식이죠. 그러니까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식 나이가 적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또래 문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일 안 지났으니까 난 미성년자니까 술안 먹고, 생일 지났으니까 나는 성년자니까 술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1월 1일이든 아니면 설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한살더 먹는 한국식 나이가 현대사회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그거를 막 신분증 까고 이러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근데 오히려 뭐참 그런 보면은 뭐 서양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법 나이도 그냥 뭐죠? 한국식 나이로 그냥 통일시키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19세 미만이 뭐죠? 미성년자고,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이라는 게 있어요. 말도 거지 같습니다. 그죠? 진짜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냐면은 능력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이 누구죠? 피한정 후견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으면 뭐죠? 피한정 후견인이고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막 같은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서 빙빙 맴돌아요. 그래서 한정 후견 개시가 있으면 뭐가 돼요? 피한정 후견이 되고 피한정 후견이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피성년 후견이죠. 자,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결여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자가 아니라 뭐죠?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이 뭐죠? 피성년 후견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년 후견 개시가 있으면 피성년 후견입니다.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차이점 뭐냐면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아예 뭐가 된 분이죠?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법률행위를 전혀 못하는 사람. 피한정 후견인은 단순히 능력이 뭐한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행위를 못하지만 동의를 얻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피한정 후견인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 권리 능력이 뭔지 의사 능력이 뭔지 제한 능력이 뭔지에 대한 개념만 꼭 기억해 두시고 수험자 중요한 것은 한정 후견 개시가 있으면 뭐가 돼요? 피한정 후견이 된다. 성년 후견 개시가 있으면 뭐가 돼요? 피성년 후견이 된다.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얻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독자적으로 법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까지만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36페이지입니다. 자, 36페이지 권리의 변동부터 뭐가 되죠? 시험 범위입니다. 일단 1절 해가지고 권리 변동의 일반론에서 권리 변동이 뭐냐?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뭐죠? 권리의 변동이고 2번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37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발생에서 뭐가 나오죠? 절대적 발생 원시치득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특히 예들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보시면 모르는 말이 있다면 어차피 뒤에서 배울 것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절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모든 사람. 상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특정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그럼 뭐죠?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절대는 반드시 꼭이란 말이 아니라 뭐죠? 모든 사람.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이런 의미로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하면
갑이 요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요 소유권은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긴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절대적 발생이라고 한다. 다만 갑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이니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그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갑이 건물을 뜰때 이미 권리가 생긴 것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죠?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고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에 가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죠. 자,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승계 취득이고요.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이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 취득이긴 한데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어려운 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지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으니까. 그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지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주더라도 저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을 쓰고 있으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전적 승계가 다시 둘로 나뉘는 거죠. 특정 승계와 뭐로 나뉩니까? 포괄 승계로 나뉜다. 무슨 말입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으면 뭐죠? 특정 승계. 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겨받으니까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죠? 특정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A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갑의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싹 넘어오게 되고요. 이런 상속과 같은 걸 뭐라 그러죠? 포괄승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권리의 변경에서 가 뭐가 나오죠?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 결국 뭘 말하냐면 이전적 승계를 말하죠. 자, 왜냐하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니까 승계취득.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이전적 승계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요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니까 결국은 이전적 승계는 뭐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주체 변경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이전적 승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내용의 변경이 둘론 아니에요.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죠. 요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이죠. 일단 질적 변경이 뭐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양적 변경이 뭐죠? 권리 자체는 바뀌지 않은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량이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바뀌지 않고 양도 안 바뀌고 뭐죠?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뭐죠? 질적 변경.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양만 바뀌는 건 뭐죠? 양적 변경.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죠. 일단 질적 변경인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변경된다라고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냐면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구나. 이게 뭐예요? 질적 변경이다 이거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뭐냐면 임차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저의 권리가 뭐로 바뀌죠? 소유권으로. 그러면 임차권이 소유권으로 바뀌었다.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질적 변경인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는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을과 만나서 뭘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을이 갑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겠죠. 지랄거리고 애원해도 결국은 안 준다면 결국 갑은 뾰족한 수가 없어요. 뭐 때려죽일 겁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대금 청구권이 뭘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게 뭐가 돼요?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뭐죠? 질적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은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잖아요. 근데 갑이 요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는 거죠. 권리 자체는 뭐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말은 갑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죠? 줄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먼저 양적 변경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양이 바뀌는 게 먼저 양적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인데 이건 얘도 좀 기억해 두시는데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는 거잖아요. 이 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힘이죠.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 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 얘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점인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뭐죠? 자격의 변경이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민등록하기 전에도 주택 임차권, 한 후에도 뭐죠? 주택 임차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죠. 또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민등록하기 전에도 이 사람은 요 주택을 거주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었고요. 주민등록을 한 후에도 요 주택에서 거주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양도 뭐 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은 거죠. 다만 뭘 갖게 됐습니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된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이 뭔가요? 권리도 그대로, 양도 그대로, 힘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이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을이 2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인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뭐가 돼요?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왜냐하면, 을의 권리는 갑이 있을 때도 저당권, 갑이 없어도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요.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고 갑이 없어도 뭐할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거는 아니죠.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됐다는 말은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꼭두 가지에 기억해 두시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해가지고 상실해서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나오죠. 뭐 이런 얘기 했죠.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요 건물이 멸실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진 거니까 이런 건 뭐가 돼요? 절대적 소멸이 되는 거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A 건물의 소유권이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소멸되지 않은 거죠. 누구 입장에서만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것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에 가지고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규제 얘기가 나와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자기 앞으로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에게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뭘 했냐면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라고 해서 을이 갑에게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뭘한 거죠?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뭐 하게 되냐면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갑은 을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주냐면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고 그럼 모든 것이 다뭐 하게 돼요?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민법의 전부라는 점이죠.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달 기초 강의하면서 느끼신 거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이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제가 얘를 다양하게 들지 않아요. 1억에 매매 계약했다는 거 하나하고요. 1억 빌려줬다는 거. 그 두 개 전부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민법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민법이 시작과 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법은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계약법하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민법 총칙은 주로 뭘 배우냐면 요 의사표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다 보면 뭐가 끝나게 되냐면 민법 총칙이 끝나요. 근데 물권법은 뭐 하냐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하면 뭐가 끝나요? 물권법이 끝나요. 그 다음에 또 계약법은 뭐예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그럼 뭐가 끝나요? 계약법이 끝나고요. 요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민법의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원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뭐 부동산학개론이다 그러면 투자론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하시죠. 그죠? 투자론 어려워서 안 했어요. 그래도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민법은 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뭐죠? 민법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뭐하게 돼요?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다가 한 부분을 안 하게 되면 더 이상 뒷부분이 뭐하게 돼요? 진도가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잠깐 어떤 한 부분이 뭐예요? 빠져버리게 되면 전체가 다 뭐죠? 망가져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절대로 수업에 뭐 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면 안 되고요. 결석하시면 인터넷이라도 꼭 배우셔야 돼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터넷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터넷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그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단점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원 오려고 하면은 아씨 가기 싫어 그죠? 아 저 뚱땡이가 또 봐야 돼? 막 이러면서 뭐죠? 아 그냥 인터넷으로 보지 이런 마음이 뭐죠? 한 번 두 번 결석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전체가 와그러들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름이 되면서 뭐죠?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면 안 되고 결석하시면 그날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꼭 수업을 어떻게 듣고 쫓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민법은 모든 스토리가 뭐가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죠? 영어 공부는 매일매일 하시는 과목이었나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이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영어 공부한다 그래서 영어 실력이 팍 늘질 않아요. 영어라는 과목은 꾸준히 차근차근 뭐요? 하면서 뭐요? 접근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예요? 실력이 오르는 과목이거든요. 민법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법은 몰아서 공부한다 그래서 실력이 뭐 급격하게 향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가 뭐가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내가 몰아서 공부한다 그래서 이게 실력이 향상되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민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한 달 동안은 민법을 완전히 조져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민법은 조금 어떻게 해요? 지루하더라도 뭐예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꾸준히 뭐죠? 계속해서 내가 공부하겠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어떤 또 특징이냐면 이 묘한 마력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한 2, 3일만 안 보더라도 책을 보면은 와 다 새로운 것 같아 막. 그래서 민법은요 매일매일 봐야 돼.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뭐 두세 시간 보겠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뭐죠 민법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예요? 낯설지 않고 그래야 이것이 뭐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방법은 뭐냐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이잖아요. 그죠? 화요일 날 수업 듣고 일주일 동안 수업 들은 건 뭐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시고 나서 다음 주에 뭐죠? 수업 듣고 일주일간 뭐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실 때도 내가 수요일 날 어제 본 거 다 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뭐요?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어떻게 계속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예습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시라고요? 예습. 왜냐하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습을 하려고 하면 뭘 모르잖아요. 뭘 모르니까 예습도 안 되고 예습도 안 되면서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외우기 시작해요. 암기. 외워버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그 내용을 뭐 하지 않냐면 곱씹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민법은 초반에는 암기하는 것이 공부에 엄청난 뭐죠?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초반에 뭔가를 뭐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뭐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항상 문제되는 거 조급하니까 한 달쯤 지났는데도 뭐 그냥 맨날 그만 그 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암기 모드로 돌입해. 그럼 이게 뭐예요? 3년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외워버리는 순간 이 책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안 읽어보게 돼. 왜요? 보면 아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들으시고 일주일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뭐 한다고요? 복습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1월, 2월 달은 최소한 뭐를요? 복습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 너무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게 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수업을 들으시면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책을 보시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그냥 계속 보고 계시다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구술시험이 아니잖아요. 문장을 읽고 그것을 이해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못 푸는 일이 발생해요. 문제를 풀려면 문장을 뭐예요? 이해하고 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독해 공부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려운 문장을 내가 영어 공부하듯이 뭐예요? 독해한다 생각하시고 책을 뭐죠? 자꾸 뭐 하려고 하셔야 돼요? 푸시려고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읽고 이해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책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 그래요. 그렇죠? 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쭉 읽다 보니까 모르는 말이 나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네이버에 찾아봐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그 찾아봐서 나온 말이 더 어려워요. 더더구나 문제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말이 틀린 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네이버니 구글이 이런 것들은 집단지성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답변을 지지하면 그게 정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그게 맞다라고 지지하면 그게 뭐예요? 정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제가 다른 분야 모르잖아요. 그죠? 법에 대해서만은 아주 틀린 설명이 굉장히 많은 게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네이버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모르는 게 있으면 뭐요? 고민하지도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지도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부분에서 책을 봤는데 모르는 게 나타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거잖아요. 왜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야. 뒤에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책을 보실 때도 모르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그냥 쑥쑥쑥 어떻게 좀 지나가시면서 반복해서 먼저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뭐냐면은 민법 공부할 때 너무 급하고 막 완전하게 하려고 하고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민법 공부에 방해가 돼요. 그 저희 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학생은 법대생이 없었어요. 여학생. 저희 제가 다닐 때는 저 한양대 법대가 240명이었거든요. 한 학년이. 240명인데 여학생이 딱 8명이 있었어요. 8명. 근데 법대는 반이 있어요. 뭐 저는 P3 반에서 뭐 P1, P2, P3 해가지고 반이 있는데 8명이니까 4개 반 있거든요. 8명이니까 한 반에 뭐저 2명씩 있는데 2명씩 있는데 재밌는 거는 다 합격했어요. 사법시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숫자는 여자들이 적었지만 거의 다 합격했어요. 거의 100% 합격했네요,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여학생 모두가 민법을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민법 시험만 보면 막 D, 막. 요즘에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지금은 학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웬만하면 뭐죠? A 주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채점을 하는데 제가 한번 어떤 일을 당했냐면 뭐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채점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C를 반을 줬어요. D를 한 30%. 그랬더니 대학 본부에 전화 왔어요. 이렇게만 안 된다고. 그래서 뭐한뭐 70%는 A 주고 막 이러라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학점이 아닌 건데 저희 때는 진짜 명확하게 학점을 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막 D 막다 이렇게 까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보니까는 민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지켜보니까 애들이 꼼꼼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민법책을 앞대가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실력이 그냥 안 늘더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다 합격했지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무 꼼꼼하고 완벽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민법 공부에 뭐가 돼요? 장애가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모르는 게 있으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일단 뭐죠? 하나씩 지나가시면서 그냥 쭉 쫓아오신다는 마음을 하시고 책을 볼때다 책을 완벽하게 독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은 것을 일주일 동안 내가 뭐죠? 쭉 반복해서 뭐죠? 읽어보는 방식으로 복습하고 온다 해가지고 이게 뭐요? 1월달, 2월달 한순환하게 되고 3월달에 다시 어떻게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전에 몰라서 고민했던 것들이 다 뭐죠?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서 배우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저는 원래 이 민법 강의를 3개월에 1회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3개월을 이해하게 되면 기본서를 2번밖에 못 봐요. 1년 동안. 근데
두달 동안 해야 기본서를 몇번 보냐면 세번 보는데, 그래서 무리하더라도 보강을 하더라도 두달 안에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해서 보면서 몰랐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이 결국 민법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민법 공부의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 위주로 차근차근 어떻게 해요? 쫓아오시면 충분히 먼저 민법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수업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다뭐할수 있어요? 합격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민법은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수업 들은 내용을 일주일간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책을 읽으면서 복습하시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충분히 뭐죠? 극복하십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요 계약 매매 요걸 우리가 뭐죠?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요 계약 매매를 뜯어 보니까 그 안에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계계 사실이 뭐죠? 법률 사실이고요.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체가 뭐죠? 법률 요건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다는 말은 결국은 법률 사실을 공부하고 법률 요건을 공부하고 법률 뭐예요? 효과를 공부한다는 얘기고요. 시작할 때는 뭐부터 정리하냐면 법률 사실부터 정리하게 되는데, 넘겨보시면 40페이지부터 법률 사실에 불과하거든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